알쿡입니다. 물방울떡 만들기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제대로 된 물방울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쿨아가 제품이 필요했어요. 근데 쿨아가 제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엄청 비싸요. 500g짜리만 판매를 하고 2만 얼마? 뭐 이렇게 엄청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담스러운 쿨아가는 제껴두고 서민 젤리의 대명사 마이구미로 물방울떡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당연히 보라색 물방울떡이 될 텐데 그 물방울떡의 느낌이 과연 날지 한번 시작해볼게요. 준비물은 마이구미 두 봉지 그리고 물 200ml 있으면 됩니다. 끝! 물 200ml에 마이구미를 넣어줄게요. 일단 한 봉지 다 넣고요. 와, 포도 냄새. 진한 거. 진한 거. 물방울떡에 좀 찰랑찰랑한 느낌이 나야 되니까 두 개 다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한 개 반 정도만 딱 넣어볼게요. 저는 둘, 넷, 다섯 개 남기고 다 넣어줬어요. 저는 하리보보다는 이거 마이구미를 더 좋아합니다. 요 마이구미 용액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완전히 녹여줄게요. 전자레인지 1분에서 2분 정도 돌리고 잘 섞어주면은 완전히 녹을 거예요. 그릇은 반드시 내열 유리 재질을 사용해주세요. 플라스틱은 안 돼요.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주니까 두 개의 층으로 지금 나눠졌어요. 한번, 마이구미 액기스. 잘 섞어줄게요. 물방울떡처럼 될지 좀 걱정이에요. 만약에 잘 섞었는데도 덩어리가 보인다면은 전자레인지 한 30초 정도만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완전히 다 녹았어요. 마이구미 같은 경우는 젤라틴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만들고 나서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잘 떨어지라고 기름을 조금만 한번 발라줄게요. 조금만 기름을 좀 넣고 키친타올로 싹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젤리 용액을 틀에다가 넣어줄게요. 냉장고에서 2시간 이상 충분히 식혀줄게요. 제발 물방울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냉장고에서 충분히 식혀준 물방울떡이 여기 있습니다. 과연 꺼내볼게요. 오! 실패인데요, 이거 보니까? 뭐야 이거? 마이구미 액체괴물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양 조절 완전 실패! 긴급 수혈! 하리보가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묽으니까 곰돌이 병사 10마리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1분 돌려주니까 곰돌이들이 아무튼 덩어리 없게 완전히 녹여줄게요. 덩어리 없이 완전히 녹았거든요. 아까 준비했던 아이스 몰드에다가 담아서 한 번 더 2시간을 기다려야 돼. 자, 냉장고에서 2시간 식혀줄게요. 제발 되라, 제발 진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과연 따단. 오, 제대로 탱글탱글함이 살아있는데요? 요 녀석이 메인 이벤트인데. 오! 자, 따단! 진짜, 와, 정말 진짜 물 같아요. 대박. 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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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제발 상처나지 않고 이쁘게 꺼내지길. 엄마야, 엄마야,
상태는 너무 진짜 물방울떡 같아요. 완전 야들야들. 맛을 한번 볼게요. 얘로 맛을 한번 봐야겠다. 진짜 야들야들하고요. 어우, 왜 이렇게 달아? 엄청 단데요? 마이구미보다 1.5배는 단 것 같아요. 일단 포도 맛이 많이 나고 딸기맛? 하여튼 새콤한 맛이 좀 더 더해졌고요.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달긴 해요. 오늘 마이구미로 물방울떡 만들기 되기는 되는 걸 확인했는데 문제는 좀 너무 끈적끈적거려요. 그리고 너무 달아. 좀 비교적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물방울떡 꼭 만들어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요 레시피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비율은 마이구미 두 봉지에 물 160ml 정도.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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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잉.